안녕하세요. 더피 플랜트의 에레디소입니다. 오늘은 학원의 화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학원에 나왔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죠. 학원에 이제 화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화분들을 재배치해야 할 때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신품종 비슷하게 이제 기대주로 키우고 있던 개체 하나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사실 화분 배치 위치를 좀 잘못 위치시켜가지고 좀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놨어야 됐는데 약간 후방에 밀려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화분 정리를 요새 잘 못해서 앞쪽부터 이제 오래된 화분들을 쭉 놓고 상대적으로 뒤쪽에 이제 나중에 그 식재한 화분들을 놓다 보니까 나중에 놓은 화분들이 좀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한번 딱 화분들 위치를 정리하고 분갈이할 개체들 다 분갈이하려고 이렇게 학원에 한번 뒤집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게 많네요. 정리도 좀 안 돼 있고 여기 있는 이 미니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키웠던 개체인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이군이에요. 약간 유배지?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이제 햇빛이 보시면 이쪽 이제 남동향이거든요. 남동향인데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물론 오전 아침 중에는 여기 이제 무늬몬스테라까지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약간 햇빛 들어오는 정도가 덜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배지 약간 이제 덜 중요한 개체들을 두는 곳이고 제일 명당 자리가 이제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제 요번에 원래 민트몬스테라들도 이쪽 구석에 좀 있었는데 민트몬들 이 신품종도 이쪽으로 좀 옮겨주고 옐로우몬들도 이쪽 이제 메인 자리로 좀 옮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이제 선물 받은 히비스커스 이렇게 컸는데 오늘 물 줘야 되는 날인데 얘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관리를 못 해줬더니 약간 좀 시들시들하네요. 오늘 물 주는 날이라서. 그리고 오리발식에 저도 되게 많이 자랐는데 얘가 자꾸 이제 옆에 있는 히비스커스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얘도 분갈이해서 이제 따로 지지대를 하나 해줘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오늘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한번 좀 볼까요? 이쪽도 좀 공간을 좀 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새로 또 몬스테라를 좀 배치를 해보려고 정리를 좀 했고 이쪽도 좀 봐가지고 괜찮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좌측으로 빼고 그리고 이제 덜 중요한 개체들은 우측으로 좀 뺄 건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좌측 쪽이 좀 더 햇빛이 잘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보시면 저희 건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평면이 아니라 튀어나와 있어서 햇빛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서쪽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햇빛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오른쪽 창가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무트니까 이제 해가 완전히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이쪽이 이제 가리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그래서 이쪽 끝에 있을수록 제일 유배지인데 이 끝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가장 처음 키우기 시작했던 초대형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 이 사이즈가 어떤 게 제일 컸던 거였더라? 이건가?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잎을 되게 많이 내줬죠. 얘를 한때 애지중지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제일 명당 자리인 저쪽 좌측 끝 창가에 뒀다가 이제 할보들한테 서서히 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냥 잘 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저희 이제 대강이실의 어떤 얼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언제쯤 꽃 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잎사이즈면 보통 꽃 피던데
그래서 햇빛을 잘 못 봐서 그런가 얘가 잎도 잘 못 내고 꽃도 잘 안 피고 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얘는 근데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알보는 알보, 무늬아 단순이는 무늬아 단순, 옐로우는 옐로우, 옐로우 별로 이제 좀 구획을 정해가지고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그 옐로우 몬스테라 존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 민트몬 두 개가 있고 저쪽에는 다 옐로우 몬스테라들인데, 제가 이제 옐로우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들을 좀 많이 번식시켜서 이것도 옐로우, 이것도 옐로우, 이것도 옐로우, 얘도 저쪽에 있는 애들도 옐로우가 좀 있고, 그래서 옐로우를 지금 좀 번식을 시켜야 돼요. 옐로우들을 좀 이제 위치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화분들을 좀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분들부터 좀 가져와서, 아 그리고 이제 이 민트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비료기 없는 흙에다가 번식을 시켰는데, 번식을 시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자리 잡았으니까 비료기 강한 흙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배양토를 위해 멀칭하듯이 좀 뿌려주겠습니다.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들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저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요 옐로우를 좀 앞쪽으로 작으니까 넣고, 잎이 이게 사실 좀 잘 햇빛을 볼 수 있게 방향을 조절해서 넣어야 되는데, 각도가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애매하네요. 옐로우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옐로우 중에서 좀 자리 안 잡을 만한, 자리 차지 않을 만한 게 뭔가? 뿌리파리들이 요새 많아가지고, 뿌리파리 스티커가 아니라 뭐야 끈끈이를 샀는데, 이거 계속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이다 보니까 농약을 뿌릴 수도 없고 약을 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 스티커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커팅한 것도 있는데 고스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옐로우 고스트라고 하면 이제 무늬가 잎 전체에 이제 무늬가 나온 노란색 잎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보면은 줄기는 되게 괜찮은 편인데 줄기가 이제 노란색이 한쪽으로 몰려 있죠. 그래서 계속 커팅을 하고 있어요. 노란 무늬가 많이 나와서. 이쪽에 이제 눈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요 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얘가 여기 들어가면 괜찮으려나? 좀 애매하네. 위치 놓기가 좀 테트릭스 같아요. 이걸 제대로 놓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을까? 이렇게 옐로우를 두 개를 이렇게 매치하면은, 이게 또 유리창에 닿으면 겨울철이라 잎이 그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위치를 좀 잘 조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햇빛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놔두면 이 뒤쪽으로 또 옐로우를 놔야 되는데 이게 괜찮아 보이네요. 옐로우 하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나 더 옐로우. 이렇게 하면 아이씨 안 들어가네. 테트릭스를 할 수가 없네. 어떻게 안 되나? 좀 더 당겨봐야 될 것 같아요. 당기고 좀 더 밀고 하고 얘를 좀 더 밀고 누면 들어가겠다. 오케이. 이게 예 성공. 그러면은 여기 옐로우 6개랑 민트 2개, 그리고 나머지 자리들도 좀
저희들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생물이 많아서. 얘는 요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주인데 보시면 무늬가 되게 특이하죠? 이게 하얀색도 아니고 되게 이제 형광색 비슷하게 나오는데 처음에 죽을 줄 알았어요. 이게 고스트가 나오는 줄 알고. 근데 계속 또 자라나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것도 좀 민트 이후로 화이트 몬스터 비슷한 느낌도 있고 신품종 느낌이 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성장만 한다면 엄청난 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주입니다. 아, 물론 이거 말고 또 기대주들이 몇 개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죽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를 잘못 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학원 식물 대청소 위치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일단은 또 나머지 것들도 좀 정리를 테트릭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히비스커스 아까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요거 분갈이 해주려고 가져왔어요. 아까는 이제 시들했는데 물 한번 주니까 금방 살아났죠? 요거를 이제 좀 큰 거에다 분갈이하고 요 오리발 시계초도 좀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자꾸 이제 옆에 식물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좀 큰 화분 요걸로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보려고 해요. 뿌리가 얼마나 컸나 한번 봅시다. 밑에는 좀 목질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뿌리가 꽉 찼죠? 이렇게 생겨야 되나? 이 정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은 빼주고 밑에 잎이 좀 시든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잘라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처음에는 얘가 좀 힘이 없어서 시들시들해서 나무젓가락을 껴줬는데 이제는 튼튼히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노란 잎을 좀 빼줘야 돼요. 다리는 비료가 되게끔 안에다 넣어주고 이 정도 높이에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흙을 선물로 주셨던 건데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죽여 먹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 그리고 미용실에서 중간에 머리를 좀 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용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헤어스타일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헤어스타일이 좀 아까 찍은 거랑 바뀌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된 것 같고 이따가 요거 물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멀칭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려놓고 오리발 시계초를 좀 큰 거에다 심어볼까 하는데 흙을 좀 처음에 얘가 제가 한번 죽여 먹었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생명력이 되게 끈질겨가지고 이게 줄기는 되게 작은데 잘 살아남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깊숙이 심어줘야 돼. 오. 안 끊어졌겠지? 안 끊어진 것 같은데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를 하나 고정시키고 얘를 한번 묶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를 고추대를 써볼까? 고추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얘가 원래 이제 그 손 같은 게 있어서 요 끝에 보면은 덩쿨 손 같은 게 이제 얘를 잡아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좀 감아주면은 얘가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안 되나? 일단은 흙을 좀 넣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좀 붙이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계속 자라는 애니까 그래서 묶어주면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얘를 좀 묶어주고 햇빛이 있는데 보면은, 어? 오! 됐다. 묶을 필요가 없겠다. 역시 이 식물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두 마리 식재를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몬스테라들은 사실 이제 약간 돌연변이가 온 애들인데, 얘 같은 경우엔 보면 이제 노란색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노란색이 좀 많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큰 화분으로 옮겨 주려고요. 지금 화분이 좀 작아 보여서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흙을 얘가 딱 들어갈 만큼 파내고, 뿌리가 되게 희한하게 났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이거 분갈이 해야 될 것만 한 몇십 개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오늘 안 되면은 나중에 더 하던가 하고, 자리도 잡아주고, 하나하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나 일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고, 이따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세 개 식재를 했고요. 나머지 것도 더 식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정리를 좀 다 된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각이 지금 10시가 넘었네요. 원래 오늘 마무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하는 데까지 일단은 정리했고, 나머지는 내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 헤어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아까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 영상에서는 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정리한 부분만 한번 좀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옐로우랑 민트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알보를 좀 깔아놨고 여기는 이제 그 신품종 기대주들 좀 몇 개가 있는데 얘네는 어디 놓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요 뒤쪽 책상 라인에는 알보들을 몇 개 더 깔아볼까 하고 요 옆에 빈 부분에도 이제 기대주들 좀 키워볼까 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면에 보시기에는 사실 정리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바깥쪽에도 좀 정리를 한 게 많고 분갈이 한 것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일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대청소의 날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와서 또 대청소의 날에 투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